안녕하세요. 짠순이 부자되기 김짬뽕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플페이 난리잖아요. 저도 진짜 오랫동안 아이폰을 써왔던 아이폰 유저로서 이 애플페이가 나오길 엄청 기다렸는데 이게 아직 교통카드는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교통카드를 제일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이제 막 버스 오는데 그 지갑 막 찾느라 막 뒤에 분 기다리지 않게 최대한 이렇게 미리 준비해놔야 되는데 가끔씩 뭐 어디 갔지 이렇게 못 찾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지갑을 찾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였는데 그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바로 핸드폰을 찍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여러 가지 찾아봤었는데 바로 티머니 아이폰 카드입니다. 이렇게 티머니에서 나온 아이폰 전용 스티커 카드가 있어요. 카드 지갑 이렇게 뒤에 붙이면은 여기 띡 되면 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케이스에 낀 카드는 이게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두 개 넣으면은 한 개를 굳이 또 빼가지고 띡 찍어야 되는 거예요. 버스에서 저는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서울까지 가면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겁나 이제 꿀잠 자다가 바로 일어나가지고 와 이거 어쩌지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안 되는구나 싶어서 계속 거의 지금 1년 넘게 이 아이폰 티머니 카드를 쓰고 있는데 근데 오늘 친구들 만났는데 이런 게 있었냐면서 엄청 완전 꿀템이라고 꼭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이폰 티머니 카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티머니 샵에서 가면 살 수 있고 광고 아닙니다. 제 돈 재산이에요. 12,900원? 12,000원에서 12,900원 정도 팔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 조금 더 미니미하게 나왔고 뭐 카카오 그림 그려져 있는 좀 귀여운 뽀짝한 카드도 있어요. 티머니 페이라는 어플을 설치해서 돈을 충전해놓고 이 카드에 이제 돈을 넣어놓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칩이 있어서 핸드폰하고 딱 맞닥뜨리면 이 카드에 바로 충전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빨간 버스 그 광역 버스를 많이 타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충전을 해놓는데 막 충전해놓는 거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 충전 기능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잔액이 만 원 정도 남았으면 자동으로 얼마 충전 되게끔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페이가 교통카드까지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티머니 페이 카드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티머니를 쓰면은 티머니 마일리지도 적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짠테크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합리적 소비 아이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재테크, 행복한 짠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짠러뷰 김짬뽕.